스위스의 크로노미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크로노미터는 미국 철도 업계에서 엄격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였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주로 포켓워치가 주를 이루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는 손목시계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는 처음에는 월덤, 엘진, 해밀턴, 일리노이, 버그와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제공했습니다. 이 시계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함께 당시 고도의 정확성과 내구성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철도 관계자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브로바에아 큐트라는 미국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의 혁명을 일으킨 모델이었습니다. 1962년에 미국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는 전자식 214 무브먼트를 사용한 기존의 메커니컬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손목시계의 등장이었습니다. 큐트라는 기존의 기계식 시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튜닝 포크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이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기계식 무브먼트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철도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고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로 인정받은 최초의 전자식 손목시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큐트라는 정확성과 내구성 면에서 뛰어나며 철도 업계에서 시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미국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손목시계의 역할과 이미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기계식 시계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레일로드 크로노미터 역시 그 역할을 점차 잃게 되었습니다. 대신 쿼츠 시계가 주류가 되었고 일본의 세이코, 시티즌과 같은 브랜드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철도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와 전통은 여전히 많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들 이유사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헤리티지를 가진 레일로드 크로노미터 시계를 역사적인 브랜드인 브로바사나의 직속 브랜드인 카라벨에서 리이슈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트래블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카라벨이며 모델명은 트레디셔널입니다. 카라벨은 브로바의 자회사로서 브로바보다는 더 저렴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품질의 시계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브랜드일지 모르겠지만 60년대에 브로바가 카라벨 라인을 선보여 미국 내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으며 그 역시 벌써 약 70년이 넘도록 사랑받고 있는 역사 깊은 브랜드입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40mm의 일반적인 직경과 46mm의 적당한 러그트러그 그리고 10.5mm의 적당한 두께는 이 시계가 널리 인정받을 만한 최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젤의 전면과 패싯은 정교하게 폴리쉬 처리되어 있으며 그 품질은 가격을 넘어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전면은 수직으로 브러쉬 처리되어 트러치와 같은 도구 그 자체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은 베젤과 비슷한 수준의 폴리쉬 처리를 받았으며 측면 케이스는 베젤과 본체, 러그로 구분되어 입체적이고 슬림하며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길러그와 더불어 이 시계는 케이스백이 튀어나오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즉, 미드 케이스를 얇게 뽑아내어 입체감 있는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목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 불편한 착용감을 얻었지만 이러한 디자인은 입체적인 아름다움과 트레디셔널한 멋을 중시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글래스는 이 시계의 가격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네랄을 선택했습니다. 플랫한 글래스를 사용하여 투명도와 가독성 면에서는 매우 좋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1960년대의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케이스 두께가 두꺼워진다 해도 박스형 미네랄 또는 해저라이트를 선택했다면 60년대의 따뜻하고 빈티지한 감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래스 아래에는 매우 깔끔하고 흠없이 처리된 다이얼, 경사면과 레이어를 가진 미니 트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색감은 마치 60년대 베이지색의 빈티지한 색감으로서 이 시기의 트렌드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60년 당시의 시크한 분위기를 연상시켜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라비아 글꼴은 60년대의 철도 시계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전통적이면서도 읽기 쉬운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명확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시계를 봤을 때 시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철도 시계의 전통적인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켜줍니다. 아라비아 인덱스는 블랙 컬러의 12시간계와 레드 계열의 24시간계가 함께 표시되어 투러치적인 감성을 물씬 풍겨주고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날짜와 데이트를 함께 표시하는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맥스의 인디글로처럼 라이트원 모듈을 탑재한 것입니다. 2시 방향의 버튼을 누르면 약 3초 동안 다이얼 전면을 밝히는 라이트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은 저조도 환경에서 일반적인 야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간에서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핸즈의 디자인은 빈티지 포켓 워치를 연상시키며 클래식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세컨 핸즈는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당시 기차 운행 시 정확한 시간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핸즈의 야광 도료가 도포되어 있지만 그 지속력과 밝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시계의 브레이슬릿은 50년대, 60년대의 감성을 물씬 풍기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익스펜션 브레이슬릿입니다. 빈티지 레일로드 감성과 아주 잘 어울리지만 불편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브레이슬릿 조절과 더불어 피부에 닿는 착용감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털이 많으신 분들은 강제 제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탑재된 브레이슬릿보다는 착용하기 편안한 가죽줄로 바꾸는 것이 손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도 이 브레이슬릿을 통한 감성을 뽐내고 싶으실 경우에는 핸드크림을 손목까지 충분히 바르고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냅백 케이스백은 디자인 없이 심심하게 위치하고 있어 큰 특징은 없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무브먼트는 미오타의 2105 쿼츠 무브먼트로 데이트와 날짜 기능을 갖춘 3엔젤 미오타 스탠다드 무브먼트입니다. 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의 오차와 3년간의 배터리 수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저렴하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브먼트 위에는 라이트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다이얼을 비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풍요로움과 현대의 혁신이 어우러진 이 시계는 우리에게 직접 체험하지 못한 5,60년대 레일로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카라벨의 트레디셔널 시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유산을 재해석한 멋진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브레이슬릿의 착용감과 케이스 쉐입의 특성상 손목에서 다소 붕 뜨는 느낌은 호불호가 갈리는 단점이 되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5,60년대에 통용되었던 레트로한 디자인과 추가적인 기능은 레일로드 크로노미터의 정신을 살려냄과 동시에 현대적인 시대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브로바를 잇는 헤리티지 디자인과 성능으로 인해 이러한 단점들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완벽한 시계는 없지만 이 시계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다른 시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